생각하니까 하나를 놓쳤어요. 너무 신경 썼어요. 지쳐야지 이 생각하다가. 위에는 생각 안 해. 그래서 멀리 뛰어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한 건데 너무 많은 거 그죠? 좀 발도 좀 안 되겠다. 야, 용감하다. 또 뛰어? 나보다 낫다. 진짜 뭐 또 가는 거야? 야, 신경 쓰지 말고 발끝 점프요. 아, 진짜 부럽다. 7.5m 뛰는 사람도. 아, 그렇죠. 우린 넘사벽이야. 저기서 그래도 이쪽에 자. 나 발 떨어져야 돼요. 화이팅. 이거 죽겠다. 됐다. 힘. 아. 자, 힘. 아. 아. 좋아. 좋아. 자기가 자리를 찾아가네. 야구 선생님도 한번 뒤로 싹 가면서. 어? 와, 저거? 손이 자꾸 빨라지는데. 와, 저거? 차이점을 한번 볼래요? 필요한데. 갑자기 이상해졌어, 팔이. 막판에 우리가 이제 별 상황들이 날아오지만. 이해가 돼요. 하면 어깨에 힘이 빡 들어. 뭔지 알겠어요. 이렇게 했어. 같이 앉았다 같이 일어나야 돼요. 천천히 내렸다 같이 점프. 같이 하나. 엄마 안 돼. 엄마 안 돼. 이거 왜 하는 거야? 어. 손이 자꾸 빨라요. 하나, 둘. 꽤 그렇게 해야 되는데.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리듬이. 자기 종목. 시 종목. 현중이 아까 피곤하고 체력이 딸릴 때는 힘들다고. 네, 시합 때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종목이고 또 처음 보는 겁니다. 진짜 뭐에서 10이다. 좀 가볍게 해봐요, 가볍게. 진짜 멘탈이 헷갈린다. 오케이, 파이팅! 야, 이 쉬는 너무 어렵다, 진짜. 5m에서는 어떻게든 떨어져도 그렇게 크게 다칠 것 같다는 생각이 없는데 7.5는 이거 잘못하면은 굉장히 뭐가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망설였는데 아직까지 좀 적응이 안 되고. 아, 이게 참 뒤로 가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너무 불길어 와요. 대단하고요, 저거. 자, 화이팅! 대기가 아래 가지 말이 말이. 편하게. 아, 아! 우리가 저런 거냐? 우리가 들어가야 해. 우리도 안 돼. 괜히 오늘 많이 했어. 바로 지나가. 와. 전에 이빨로 떨어졌는데 이게 4일을 가더라고요. 녹음이 안 되더라고요. 공포감이 생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잘못 떨어진 거에 대해서 뭔가 제가 지장을 받으니까. 와. 하니까 아, 좀 낫지 않아? 나 A형 했으면 지금 못했을 거야, 시형 지금. 아. 선생님, 희윤이가 7.5에 한번 도전해보겠다고. 엄마 날이니까. 네. 자, 아. 야, 멋있다. 시원. 아. 야, 마지막 날이면 10m지 왜 7.5야. 조용해, 너는. 야, 너는 5m로 갔다 와라. 5m 플랫폼이다, 야라고.
시간이 지나서 이제 7.5m까지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.